자, 이 그림은 여성의 해방이에요. 제 그림은 어떤 물질이나 육체가 아니에요. 마음을 얘기하죠.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성성, 여자의 마음의 해방이죠. 이제까지 수치당했던 여자 마음, 순종적이라고 수치당하고, 여자가 순종하면 굴욕적이라고 수치당하고, 반항하고 독립적으로 살면 반항한다고, 여자가 드세다고 수치당하고, 그쵸? 예쁘면 창녀같다고 수치당하고, 못생기면 못생겼다고 수치당하고 했던 그런 여성의 마음, 여성으로의 본질인 마음을 수치당해서 아팠던 그 여성을 해방시키는 새로운 시대가 온 거죠. 마음의 시대. 물질의 시대에는 그렇게 마음이 수치를 당해서 이러나 저러나 마음을 쓰지 못하고 갇혀있던 여성이 해방된 거예요. 여성성이. 그래서 큰 여성성을 그렸어요. 그 다음에 제 왼손 치유의 손으로 이렇게 치유를 알리는, 해방을 알리는 막 이렇게 딱 찍고 여기도 하나 딱 찍어서 성의 해방을 알렸습니다. 내 어떤 자유의지로 내가 여자를 임을 선포하고 여자 마음을 마음껏 쓰면서 살 수 있음을 알리는 그림이에요. 여성의 해방입니다.